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향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분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으로서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입니다.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기구 구성, 주민투표제 실시,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기도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행정을 펼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향 특례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3년 고양도 시절부터 덕양도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청은 업무 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검사 기능국으로서 신청사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역대 고양시장들과 시민들이 2,200억 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107억 원에 달하는 국제현상설계 공모 진행,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를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결과 2020년 5월 현 성사와 300m 거리인 덕양도 주교동 206-1번지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되었고 현재 설계 비용도 68억 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 단계가 9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 시민, 시의회는 비밀로 하고 부임한 지 15일 된 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옮기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시장의 독단적 행보와 결정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니 시민, 기자, 시의회의 의견을 들으며 민주적 절차로 진행했다면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천인 공모할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 시장은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진 업무 빌딩은 고양시 소유의 상업역 부동산으로 해당 건물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임대 수익용, 매각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설사 현 시장의 주장대로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고 해도 요진 빌딩 리모델링, 이전 비용, 매몰 비용, 국제 소송 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 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되어 개발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비용 등을 산출할 경우 약 6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절감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고양시의 도시계획은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경인중앙선 등 일산구 중심이었고 덕양구에 있던 교육청, 법원, 한전, KT 등도 모두 일산구로 이전하여 화장터, 쓰레기 소각장 등만 남아있는데 이제 살아남은 시청도 일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균형발전입니까?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고양시 덕양구민들은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고양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덕양과 일상을 갈라치게 하지 말고 역사성을 간직한 덕양구 주교동에 원한대로 시청을 건립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동연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수년간 적법한 행정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왔던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 위치를 선언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전 안내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고양시장의 졸속 행정과 권력 남용, 조례 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정보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현 고양시장의 전행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울분을 토하는 덕양시민의 고향 경기도 청원이 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상 5분간을 마치겠습니다.